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에 있는 대구서 출퇴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 옛날 집터입니다. 기존에 있는 촌집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. 총 부지 면적은 111평입니다.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이 나오는데요. 나중에 집을 다 용적률 금폐율을 다 합쳐가지고 집을 지으실 경우에 바닥면적 금폐율은 약 44평, 용적률은 약 1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로 포장을 해서 오폐수 정화시설 그리고 상수도 인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하수도 배관공사는 저쪽에 지금 하수도 배관공사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중에 집을 지을 경우에 우리 땅은 조금만 더 성토 작업을 해서 저 앞자락으로 이제 보강도 공사를 조금 하면은 우리 땅도 뷰가 좋다,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. 요 오수 이 동네도 이제 정화조가 필요 없대. 자, 우리 땅은 양쪽 도로를 다 접해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도로를 접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앞에 박정작 하는 땅, 요거는 본 땅이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청량 말뚝이 지금 꼽혀 있잖아요. 저기 요렇게 해서 나중에 보강도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, 그리고 우리 땅은 정남향으로 건물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.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? 청량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냥 굳이 이제 청량은 할 필요 없고, 앞자락에 성토 작업을 좀 하고 보강도 공사도 좀 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좀 공사를 해서 건물을 앉히면 되겠고, 기초공사도 높게 하시면 아마도 뷰가 더 좋게 나오겠죠, 그죠? 여기도 뒤쪽에도 보니까 축대 공사를 좀 쌓아야 되겠다. 뒤에도 엉망이다.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정남향입니다. 그래, 정남향을 보고 건물을 앉히면 될 것 같네요. 자,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이곳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입니다. 앞자락에 보강도로 공사를 하고, 그 다음에 성토 작업을 좀 하고, 뒤에도 청량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인데, 뒤에도 축대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집을 안치해야 되겠다 하는 거. 그리고 이곳에서 대구 성서까지 한 20분, 25분 정도 소요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앞에 보강도 공사가 되어 있는 까지 약 19m 정도 폭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앞뒤로 길이는 약 30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집 하나 짓고 뭐 텃밭 조금 가꾸고 요거는 됩니다. 그 나중에 이제 뒤쪽에 축대 공사를 싸가지고 예쁘게 따듬은 다음에 뒤로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땅으로 레미콘차도 충분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앞에 요까지 다 사용하면 멋진데, 그러면 차만 집터가 되겠는데 조금 아쉽다. 자, 웬만한 큰 차도 다 진입 가능한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에 있는 집터 소개였습니다. 부동산 꿀팁, 또 멋진 매물,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작은 집터 찾는 사람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